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재단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소액재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재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소를 재기하고 나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소를 먼저 재기하고 나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 소액재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일 이전에 소를 재기하고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소액재단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재단금의 지금 요건이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재개해야 한다,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약에 퇴사 전에 소를 재개했다, 소 재개일이, 그러면 소액재단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직 중에 소를 재개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청구 취지 내지 청구 원인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소를 취하한 후에 퇴사한 다음에 다시 소를 재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액재단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확정이 된다면은 채무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소액재단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직 중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그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소를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변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소액재단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제 의뢰인이 만약에 퇴사 전에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소액재단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